지난해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가치 있는 도전과 성장을 널리 전파하는 자리 제8회 SPC 어워드. 자, 오늘 저와 함께 어워드를 이끌어 가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PC의 첫 발걸음부터 지금까지 동행해 오신 SPC의 산 증인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박성훈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SPC 어워드의 명 MC 네. 나석권 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SPC 기업인들의 큰 축제인 만큼 오늘 행복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 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던데 뭔가요? 네, 올해가 바로 SPC가 제안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2013년에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SPC를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SPC 제안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 시간의 주제를요, 스피크 신스 2013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실장님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주년의 기념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 기념의 의미와 함께 감사와 축하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받은 수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적 기반을 다지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담았고요. 축하의 의미는 이제 실장님께서 공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SPC 참여 기업들이 달성한 사회성과와 지급한 인센티브 총액 과연 얼마나 되나요? 네, SPC를 처음 시작한 2015년부터 2022년 7년간 쌓인 누적 사회성과가 총 3,275억 원이고요. 네. 인센티브는 총 52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 좀 다물게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지난해 이 자리에서 MC를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누적 사회성과가 2,402억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365일 만에 800억이 불어난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800억이 불어난 거 맞습니다. 진짜예요? 리얼로? 네, 맞습니다. 아, 박수 나와야지. 박수 나와야지. 멋지다 SPC. 아, 브라보 우리 대표님들. 요 정도는 해줘야지, 요 정도. 값진 성과를 이루어주신 우리 SPC 참여기업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의 영광이 있기까지 지난 10년간 SPC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SPC의 과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정한 주제에 맞춰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명 SPC 스피커입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면요. SPC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표하는 희망의 소리가 흘러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 희망의 소리부터 들어볼까요? 실장님,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죠. 플레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회적 가치를 화폐로 측정한다는 게. 2013년 SPC 첫 제안 이후에 사회적 생태계 내에서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 SPC 기업 대표님이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첫 번째 SPC 스피커 목소리의 주인공 실장님 누구신가요? SPC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CGON의 김미균 대표님이십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박성우 실장님께서는 SPC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오셨잖아요. SPC가 있기 전에 사회적 기업 생태계와 SPC가 생긴 후에 사회적 기업 생태계 어떠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은 물론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일률적인 지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창출한 성과가 다른데 지원금이 똑같으니까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한테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지는 더 베터, 더 모어 방식이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생존을 넘어서
성장까지 돕는 그런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회적 기업은 받은 인센티브를 마중물 삼아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2013년 다보스 포럼 당시에 네. 이 SPC는요, SK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첫 스타트였죠. 유례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10년 후 2023년 지금은 이 SPC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로 국내 지방정부는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실험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가 되기까지 SPC 10년의 발자취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다시 10년을 돌아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작고 어린 묘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을 해서 이 나무에서 사회성과라는 그런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펼쳐질 선한 향기 가득한 세상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SPC 정책 실험의 과거 이야기만으로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2023년 현재 SPC는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SPC의 가설 검증 현황부터 전 세계 SPC의 위상을 알린 감동 스토리까지 속속들이 이야기해 주실 서울대학교 김부열 교수님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훈남 교수님과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SPC가 진행해온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C 사업은 정책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창출해냈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고 측정된 사회적 가치에 비례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SPC 인센티브를 받게 됐을 때 기업들이 정말 더 사회성과를 많이 창출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정책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험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 SPC 인센티브를 받았던 우리 기업들은 사회에 바람직한 사회성과를 아주 많이 창출했고요.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좀 재무성과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재무성과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회성과를 많이 창출했던 아주 긍정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가설들을 입증한 논문이 세계적으로 또 저명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면서요?
네,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님과 네. 동국대학교 정선문 교수님이 SPC 정책 실험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학술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경영 학자분들이 논문을 싣는 명망 있는 학술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도 해외에서 SPC의 효과성을 인정한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SPC 정책 실험이 최초로 제안된 게 2013년 세계 경제 포럼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난 2023년 올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간에 이제 SPC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됐다. 이런 아티클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아티클은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업이 어떻게 대기업들한테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드느냐 이런 제목으로 게재가 됐는데요. 2015년부터 사회적 기업과 함께 만든 측정 지표가 2018년에 SK를 포함한 대기업에 직접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이 배웠다. 와. 이런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와, 멋있네요. 자, 지난 10년간의 SPC 정책 실험이 이토록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SPC는 교수님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SPC 사업의 사회적 그 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성 평가를 훨씬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진국 정부에서 증거 기반 정책 결정, 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 총리 때부터 영국에서도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활발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 방법론이 무작위 통제 실험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부터는 무작위 통제 실험 방식을 적용해서 저희가 엄밀하게 증거 기반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SPC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기업과 사실 사회성과를 측정만 하는 대조군 기업을 처음에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그룹 간의 기업 특성이 아주 유사해지고요. 이제 유일한 차이는 우리 SPC 인센티브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 SPC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인과관계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증거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김부열 교수님 포함 또 서울대학교 최승주 교수님, 박선현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 증거를 모아서 성과비례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지자체의 또 시범 사업들도 적용하고 했습니다. 야, 우리 SPC는 그냥 다 계획이 있었네요. 물론입니다. 오늘 SPC 연구의 실험 가설부터 나아갈 방향까지 설명해 주신 김부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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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김부열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SPC의 성과비례 보상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산 증인들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함께 불러볼까요? 네. 자, SPC 증인 출동! 에헤라 풍악을 올려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자, 우리 증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경건하게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자,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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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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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전혀 없이. 숨김과 보탬이 전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립싱크 없었죠 지금? 없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통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혜현 대표님께서는요, SPC를 통해서 지급받으신 인센티브를 와우, 이럴 수가 있나요? 아주 의미 있는 곳에 환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행보가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소개가 되기까지 했다는데, 대표님, 부끄부끄 쑥스러우시겠지만 자신 있게, 과감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 점프는 비영리 교육소셜벤처인데요. 인센티브의 25%를 송정동 커뮤니티하우스 설립에 투입했습니다. 이 커뮤니티하우스에서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활동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응원해라고 하는 저희 대학생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SPC 인센티브 유보금 1억 원을 마중물로 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후원이 늘어서 매년 5억 원 정도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와, 아니, 좋은 일을 하셔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네. 점프라는 이름처럼 우리 청년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도록 그런 값진 기회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환원을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네, 실제로 너를 응원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기업에 취업한 후에 대출금을 갚고 저희 멘토와 후원자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점프가 청년들과 함께한 의미 있는 실험의 결과인데요.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점프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환원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눈에 막 하트 그려진 거 보이세요? 아니, 우리 대표님들은 어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지 또 이렇게 드려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이쯤에서 요 봉투를 딱 준비를 했는데 요 하나씩. 네. 봉투 하니까 지금 눈빛들이 지금 반짝이죠. 아, 아니에요. 그 봉투가 아니에요. 자, 바로 우리 SPC의 성적표입니다. 우리 SPC 기업들의 참여 첫 해와 마지막 해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폭풍 성장을 하셨는지 제가 조사를 직접 해봤거든요. 네.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프의 사회성과입니다. 결과 발표. 자, SPC 참여 첫 해의 사회성과는요, 약 11억 원. 마지막 해는 30억 원으로 약 178%가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참여 첫 해에 약 11억 원에서 마지막 해에는 나 입 아픈데? 약 70억 원으로 무려 5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시지온의 사회 성과입니다. 참여 첫 해는 약 1억 2천만 원, 마지막 해에는 와우, 2억 2천만 원으로 무려 81%가 증가했고요. 매출은 참여 첫 해에 10억 원, 마지막 해에는 약 16억 원으로 57%가 증가했습니다. 야, 여기도 엄지척 존경합니다. 아,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파테크는 우리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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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오파테크는 측정 첫 해 사회 성과가 약 2억 2천만 원. 마지막 해는 약 2억 9천만 원으로 32%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매출 중요합니다. 참여 첫 해 약 3,300만 원. 마지막 해에는 약 2억 8천만 원으로 무려 768%의 성장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 결과를 딱 듣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을까. 이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회성과와 재무성과가 증가한 만큼 성과 달성 정도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나요? 저희 이제 악성 댓글을 줄이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고객사가 언론사나 기업들인데 첫 해년도에는 언론사가 한 390여 곳 정도였고 그때 기업이 한 500여 곳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언론사가 650여 곳 그리고 기업이 한 1000곳이 넘겨서 약
이렇게 지표로 보면 한 두 배 이상 성장한 셈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SPC 참여 전후를 비교해보면 혜택받은 청소년 수는 2,128명에서 3,998명, 장학생은 530명에서 1,147명, 사회인 멘토는 257명에서 571명, 사회인 멘토와 대학생의 멘토링 횟수는 245회에서 469회, 두 배씩 성장했습니다. 진짜 두 배 맞네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런데 오파테크 대표님께서는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신 와중에도 큰 위기를 한번 겪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오파테크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점자 쓰기 탭틸로를 개발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미국 시장을 진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유럽이랑 좀 더 글로벌로 확장하는 단계였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주문 취소되고 전시회도 취소되고 그리고 저희 주 고객이 학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이야 웃으시면서 네. 말씀하시지만. 네. 근데 어떻게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2019년에 좀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그때 운명처럼 SPC의 첫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때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시각장애인 아이들, 학생들이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점자 교육 서비스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존을 넘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판로가 막힌 코로나 시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점프와 또 시지원 대표님께는 또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네, 점프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덕분에 매년 4억 원 정도의 기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비영리에서는 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시장이 작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만 추구했으면 어쩌면 뭐 비즈니스 모델을 뭐 이런 아이템을 바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악성 댓글이나 이런 사이버 테러를 줄이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 외에도 이익의 역할을 해준 SPC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인센티브 효과, 이 증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센티브와 마찬가지로 사회 성과의 측정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들께 이런 측정의 효과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요. 이건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비 파트너들과 신규 사업을 논의할 때 SPC의 사회 성과 측정 결과를 공유하면은 신뢰도가 급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혁신성이나 임팩트에 대해서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 이런 차원에서 이익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브라일 임팩트 재단의 임팩트 그라운드 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임팩트를 중요시하는 여러 그 창업자분들의 기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파테크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매년 사회성과 측정에 의하면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성과 목표치를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게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지온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악성 댓글의 비중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자체를 줄이고 또 긍정적이고 건강한 댓글의 수를 증가시켜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지표에 집중해서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AI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 스위퍼라고 부르는데 이 인공지능 엔진이 악성 댓글을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판별해서
지금은 99.5% 이상의 판별력을 가지고 악성 댓글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아니 99.5%가 가능한 수치예요? 아, 예. 거의 100%예요. 네, 그런 와. 것 같아요. 그 100%는 아마도 악성 댓글에 오타가 있어서 아, 그래서 못 걸릴 수도 있어요. 오타 때문에. 제가 살짝 오타 넘어서 아, 하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대표님들이 증인으로 출두를 하셔서 SPC 측정의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좀 차례대로 들어볼게요. SPC 덕분에 코로나 시기에 점자 교육 사각지대에 있던 학생들에게 온라인 점자 교육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파테크는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선사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사실 사회 성과를 지표화한다는 거는 되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치화해줘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유 좋다. 들어옵니다. 아, 비유 좋다. 사실 되게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들을 수치화하는 작업이었고 이 과정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되게 저희 그 CGON을 비롯한 스타트업들, 사회적 기업들하고 끊임없이 진솔한 커뮤니케이션 해주셔가지고 지표화하는 과정들을 성공해 온 것 같아서 되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년에 SPC 어워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정성이 느껴졌어. 야, 저 눈물이 막 촉촉하게 막 맺힌 모습. 네, 저희도 올해가 이제 SPC 6년 차입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6년 차로 졸업해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 기쁜 것은 6년 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비영리가 무슨 사회적 기업이냐 라는 정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SPC 덕분에 우리도 비영리도 충분히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SPC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묻지도 않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요 승승장구하시고 우리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기업들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SPC의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SPC 스피커 마지막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시장님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네, 플레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도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 아니 제가 이번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라는 것은 maybe 아마도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오, 딩동댕.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님입니다. 최근에 전라남도가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협력 사업을 SK와 공동 추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와. 부지사님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전라남도에는 현재 2천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남 사회적 기업들의 자생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에게 금전적 성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자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돈의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 화폐 단위로 산출하고 그 실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측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보조금 중심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이 달성한 사회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도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오염과 같은 자치단체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공공주도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난 3월이었죠. SK와 전라남도가 사회성과 인센티브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와. 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SK 그리고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측정된 사회 성과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매칭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SK가 설립한 국내 최대 사회적 기업이죠. 행복 나래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최대 고민인 제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진가를 알아본 광역자치단체와의 소중한 인연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와 경상남도, 화성시와 춘천시가 우리 사회적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SPC와 또 업무 협약을 맺은 지역에서는요,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판로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성과를 측정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일례로 화성시는 이미 2022년에 이러한 협력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총 3년간의 사업이고 1년에 4개 기업을 선정하니까 총 12개의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측정해서 작년에는 총 3억 원의 성과가 측정되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총 2,7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었습니다. 야, 아니 실장님, 우리 SPC의 마당발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너무나 대단합니다. 정말 정부 협력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제화 사업에도 또 진심이라면서요?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났나요? 네,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네. SPC가 네. 현재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또 이제 국제적인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사회적 기업 서비스 센터, 그 다음에 현지의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국 대표 사회적 기업들 1년에 10군데의 사회성과를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는요, 성도시 같은 중국의 주요 지방도시의 사회적 기업 인증제에 SPC의 사회성과 측정, 이 방법이 이제 활용될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SPC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본에서는 원래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가 있었어요. SIM이라는 측정 체계인데요. 이 측정 체계의 장점과 SPC 측정 체계의 장점이 합쳐져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하는 협력 사업이 올해부터 일본의 펀드레이징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4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발해서 사회성과를 3년 동안 측정하고요. 매년 이에 비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일본판 사회성과 인센티브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야, 이제는 뭐 국내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SPC를 보니까요, 정말 뿌듯합니다. 네. 자, 그 의미 있는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 일본 펀드레이징 협회의 우호 회장님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김인선 교수님께서 정말 반가운 서신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is a nationwide network for fundraisers, impact investors, and impact management specialists. Actually, this is the first collaboration between the CSES and the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and we are so excited to have this great opportunity
that will be really impactful, and this project could be the very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all of us. In order to expand this challenge in our society, first thing is that we need to demonstrate best practice and attain success with this outcome fund model. And by doing that, many other high-net-worth individuals and foundations will follow this movement of outcomes. And also, knowledge sharing is very important. After getting information of outcomes of social innovations, we'd like to share those kind of best practices and sharing knowledge with our key stakeholders. By doing that, they become more confident that outcome-based funding scheme is really important. This is actually the epoch-making event in a history of impact. And this is the very best timing for us, especially given the situation where the Japanese government last year announc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like to promote impact investment, impact measurement, and impact startups. And now we have a real solution for those of initiative and challenges. And this is really impactful in a society. And we would like to make great success in this project. And once it's succeeded, we would like to expand this success model to Asia Pacific together with CSES. Thank you very much. 사회적 서비스 가치, 취업 가치, 환경 가치에 관한 사회 성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외에도 빈곤 구제, 문화 예술, 사회 가치관에 관한 사회적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출되고 사회적 문제는 중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또한 현재 중국의 사회 문화 수준, 복지 현황 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서 사회적 성과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방 금융, 집 기금회의 자금 지원, 임팩트 사업의 진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성과 측정 그리고 그 결과의 응용에 큰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와, 반가운 서신 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실장님, 며칠 전에 일본에서 정말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던데 어떤 행사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최근 일본의 펀드레이징 협회에서 일본의 일본판 사회성과 인센티브 오프닝 포럼이 개최됐고요. 일본의 사회적 기업들한테 일본 SPC 협력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러한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가 거래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SPC가 앞으로 만들어갈 청사진이기도 해요. 이런 사회적 가치 거래화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해오신 호서대학교의 이원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진하려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가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던 탄소시장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 단위의 유형화, 그 다음에 방법론화 이런 거를 통해서 등록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사후적으로 그 사업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크레딧을 발급하고 거래하는 이러한 약간 탄소시장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SPC를 운영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돌봄이나 아니면 고용이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뭐 공정무역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회적 가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크레딧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네,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만큼 거래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당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활성화되기까지는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이 해결은 좀 돼야겠죠? 맞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자산이 원래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한 끝에 결국은 재무상태표 안에서 무형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PC도 참여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성과가 언젠가는 인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지금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에이브라햄 링컨이 한 말이 떠오르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는다. 그게 딱 맞는 명언 아닙니까? 대박. 감동받았어요.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네. SPC 앞으로의 10년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자산으로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SPC 기업의 가치 있는 도전과 성장을 널리 전파하는 제8회 SPC 어워드.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 저는요, 우리 SPC의 선한 영향력과 우리 사회를 향한 SPC 기업 대표님들의 깊은 해안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훌륭하신 SPC 기업 대표님들을 직접 뵙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진심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시지는 못했지만요. SPC 기업인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실 고귀한 여정에 SPC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SPC 어워드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